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때 1차적 구조 책임은 해경에 있었습니다. 10시 30분경에 세월호가 완전히 물속에 잠긴 뒤 이튿날 아침 7시에야 잠수부가 처음 물속에 들어갔습니다. 그때 해경은 에어포켓이 있을 거라며 희망 고문을 했었죠. 3년이 지난 스텔라 데이지오 침몰 때 8시간 반이 지났어야 해경은 침몰 위치를 확인합니다. 안일한 늑장 대응은 세월호 참사를 겪고서도 전혀 바뀌지 않은 겁니다. 세월호 참사 이듬해 해경은 신속 대응 대책을 수립했습니다. 사고 후 1시간을 골든타임으로 설정했죠. 그런데 작년 골든타임을 지킨 건 85.2% 세월호 때와 비슷합니다. 해경 요원의 자질도 문제입니다. 8,500여 명 중에 수상인명구조자격증 보유자는 55%에 불과합니다. 바다 수영 능력을 측정한 결과 약 15%인 2,300명이 완주하지 못했습니다. 이래서야 어디 구조요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런데 2013년부터 징계받은 직원은 360명이나 됩니다. 이 중 파면 6명, 해임 12명을 비롯해 중징계만 180여 명입니다. 그 사유도 금품수수, 공금횡령, 성폭행 등 8M치 범죄입니다. 더 놀라운 건 해경의 자산이 민간단체 지원 등에 활용된다는 겁니다. 최근 5년간 항공기는 35회, 함정은 451회, 사실상 사적인 목적으로 전용됐습니다. 오늘 국감에서는 하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날에 해경청장이 부하들과 만찬 회식을 한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. 그중 7월 28일 회식은 먹장어 회식 뒤에 한밤중에 미사일을 쏜 것이니 억울하겠죠. 그렇더라도 해경이 바뀌지 않았다는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. 청장을 비롯해 해경 요원들이 부디 해양대국을 건설한다는 자긍심을 가졌으면 합니다.